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늘도 저기 외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저번에 제가 영상을 캔 무드등으로 두 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저기 USB 전원을 이용한 캔 무드등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로터리 캔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향초 있죠? 향초의 불빛을 통한 무드등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번에도 무드등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AA 건전지로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향초 같은 경우는 네, 쉽게 들고 다닐 수가 없었죠. 왜냐면 뭐 밑에서 불을 지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뭐 많이 위쪽이 뜨거워진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고정을 시켜야 되고 USB 같은 경우는 항상 뒤쪽에다가 이렇게 전원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자체적으로만 무드등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름다운 로고를 가진 그런 캔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 이거 알파문구에서 이거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AA 배터리 홀더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핀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몬스터 캔 같은 경우는 왠지 녹색으로 이렇게 꾸미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녹색 LED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약간의 전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쪽 뚜껑을 따기 위해서 사용되는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깡통 내부 쪽에 LED들이랑 이런 전선들을 정리할 만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구들은 알아서 좀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분들이 그냥 음료수를 드시기 위해서 딸 때는 완전히 다 끝까지 젖히시게 되는데 그렇게 젖히시지 마시고 그냥 칙 딱 소리가 나면은 잠깐 틈만 좀 벌어진 상태에서 음료를 마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작업해야지 나중에 좀 좋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 정도쯤밖에 안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휘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은 좀 아닌 상황이고요. 마셔야 되겠네요. 근데 몬스터가 야 이거 맥주 같이 생겼다. 좀 드세요. 네, 네 한잔 하시죠. 네 이쪽 드세요. 네 이렇게 음료수를 다 비우시고 난 다음에 뭐 뚜껑을 네, 이게 뭐지 따개를 제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뒤로 젖혀놓으신 상태에서 줄질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캔 음료 같은 거 이제 공정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뚜껑을 별도로 넣은 다음에 일단 기계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한 껍닥을 벗겨주게 되면은 뚜껑과 몸체를 원래 공정 상태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마법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보다도 이게 가장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네, 세공용 줄 얼마 안 하니까 이걸로 작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화장실에서 물에다가 담갔다가 뗐다 하면서 이렇게 알루미늄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마시면 몸에 안 좋으니까. 뚜껑을 많이 갈게 되면은 이제 바깥쪽과 안쪽에 경계가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한번 생길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다 갈아졌다 싶으면은 네, 이쪽에다가 뭐 스틱 같은 걸 꼽은 다음에 적겨서 이렇게 드러내두는 식으로 뚜껑을 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단면이 상당히 날카로워서 손을 쉽게 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더 여기서 사포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한번 다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갈아낸 다음에 내부를 깨끗이 세척해가지고 네, 음료들을 다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휴지를 가득 채워놨는데 타공 작업을 수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캔이 조금씩은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덜 찌그러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네, 휴지 같은 거를 꽉꽉 눌러줘가지고 최대한 뭐 좀 덜 찌그러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자, 그리고 뚜껑 부분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살짝만 뚜껑을 딴 이유가 복구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원래 위치대로 이렇게 하고 녀석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조금 만져준 다음에 글루건으로 여기를 잔뜩 쏴가지고 네, 원래 캔 모양, 네, 원래 그냥 뚜껑 모양 같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음료수의 초기 상태처럼 이렇게 예쁘게 막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작업은 정말 저번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초반만 보여드리고 바로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뭐 문방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정핀? 옷핀? 뭐 이런 핀인데요. 통통통통 구멍을 여러 번 예,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제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요즘 플래시 조명이 다 있잖아요. 조명을 켜가지고 이 안쪽을 비춰보면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짜잔. 저녁에 이것만 켜져 있으면은 예, 이거 몬스터 캔이라고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죠? 안쪽에다가 아까 저희가 준비한 준비물들을 이용해가지고 예, 간단하게 회로를 꾸며서 안쪽에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조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이 큰 사이즈의 나무 스틱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못이라든가 이런 걸로 뚫게 되면은 얘가 나무가 얇고 약해서 쪼개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지 마시고 드릴이 있으시면은 드릴 뭐 이런 게 쓰시면 좋은데 인두로도 구멍을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나무를 약간 태우면서 약간 들어가는 거라서 냄새가 좀 즐겁긴 한데 괜찮아요. 네, 일단은 이 배터리 홀더에 두 가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을 두 개를 뚫어 줄게요. 큰 힘을 안 주셔도 됩니다. 환기는 꼭 시키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됐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배터리 홀더를 이 나무 스틱에다가 이렇게 딱 일단 부착을 시키도록 합니다. 짜잔. 나머지 한쪽에다가 구멍을 이 다이오드 4개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4개를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의 사이즈가 이 다이오드의 구경 정도로 좀 맞춰줘야 되겠죠? 네, 이제 다이오드를 한쪽이 플러스 쪽으로 가도록 네, 한 방향으로 계속 맞춰주면서 이렇게 꽂아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다 꽂아주고 움직이지 않도록 글루건으로 살짝씩 싸줘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쵸. 다리를 보시면은 네, 긴 쪽을 다 저는 오른쪽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녀석을 90도로 딱딱딱딱 접어주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꺾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리를 한쪽씩 접어서 이렇게 포개게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납땜을 하게 되면은 예, 이 친구들이 한 선으로 네, 병렬 연결이 딱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접으셔서 작업을 하면은 아주 편합니다. 네, 납땜 작업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좀 좁혀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너무 생각 없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느 부분은 좀 점프선을 한번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네, 이렇게 해서 플러스 극들을 병렬로 연결을 시켰고요. 이제 마이너스 쪽을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세로로 연결함으로써 병렬 연결을 완성을 시켰고요. 연결을 하자마자 계속 배터리를 소모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중간에다가 한번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납땜을 완료한 스위치를 이쪽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부착을 시키도록 할게요. 짜잔. 네, 이렇게 스위치를 꽉 눌러서 고정을 시키도록 하고요. 이 다리가 지금 한쪽 긴 부분 있죠? 이 긴 부분에다가 피복을 벗겨서 한쪽을 이렇게 납땜을 시켜줄 거고 나머지 반대쪽은 검정색인 마이너스 극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납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게 됐죠. 네, 3V인데도 이렇게 많이 밝습니다. 네. 내 눈. 조심해! 내 눈! 내 눈! 자, 그리고 이거 부착시키기 전에 위쪽에 한 2cm 정도를 납작하게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이 정도씩, 이 정도씩. 여기 높이를 맞춰가지고 반대쪽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쪽엔 글루건으로 어느 정도 쌓아주어서 이렇게 부착을 딱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놨고요. 보면 이쪽이 좀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이 작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껴주도록 할게요. 뭐 하나 있으면 하나 해도 되고 이쪽이랑 이쪽이랑 양쪽 하면은 뭔가 좀 더 완성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이스크림 막대를 한 2, 3cm 정도로 잘라가지고 이 위쪽을 덮으면서 이쪽을 평평하게끔 만들도록 할게요. 짜준 다음에 한쪽을 먼저 막아줍니다. 이 위쪽에도 좀 뿌려줘야 되겠죠? 덮어주세요. 이쪽에 큰 나무 막대 스틱을 한 이 정도로 둥글둥글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귀퉁이를 좀 예쁘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고 녀석을 꽉 부착을 시킵니다. 이제 뚜껑 부분과 이 나무 하단부, 네, 불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뚜껑과 이제 아래 부분을 이렇게 탄탄하게 굳히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시키는 건지는 다 감이 오시죠? 집어넣기 전에 스위치를 켜가지고 불을 킨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끝이에요.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쪽으로 쳐다보게 해서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간접 조명으로 세게 되면은 되게 네, 편안하고 은은하게 나올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까 전에 네, 야외 촬영을 하다가 그 실내의 공간을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부분은 제 방에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뚜껑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위치 박스랑 네, 제가 이렇게 고정시킨 게 같이 한 번에 딸려 나오고 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이렇게 불이 당연히 나오겠죠. 스위치를 켜고 앞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이렇게 넣게 됩니다. 와우. 네, 색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와우. 네, 밝기도 상당히 밝아서 정말 무드등 느낌이 확 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캔 무드등 시리즈를 참 많이 진행했는데 이번에 만든 게 가장 네, 상품, 왠지 상품으로서 가치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이야! Yeah!